안녕하세요. 이번 갑툭팁은 파크에 왔어요. 처음에 살살 파크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볼게요. 자, 키커에서는 처음에 무조건 많이 뛰려고 하지 마세요. 속도도 많이 내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냥 살살, 무조건 살살 뛰려고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넘어가려고 갈게요. 자, 속도를 조금만 내서 천천히 가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키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겠죠. 자, 계속 따라와 보세요. 자, 방금 보신 것처럼 그냥 살짝 넘어만 가는 걸 연습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것도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그걸 연습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뛰는 거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뛰는 연습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냥 가다가 평평한 데나 조금 튀어나온 데가 있으면 거기서 뛰어보세요. 살짝, 아주 살짝 양쪽 발에 뭐 알릴 거가 안 해도 돼요. 양쪽 발에 무게 똑같이 주고 위로만 살짝 뛰는 거예요. 보통 펌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알리가 아니고요, 이렇게 뛰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같이 살짝 요만큼만, 많이 뛸 필요도 없어요. 가다가 살짝. 파크는 사실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 보면 그 기물과 기물 사이에, 기물과 기물 사이에 딱 정해진 데가 있죠. 그래서 잘 관찰을 해보세요.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 없고 그냥 관찰해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데로만 가면 돼요. 자, 처음에 키커 뛰는 건 무섭잖아요. 저 앞에 키커 있어요. 자, 세게 갈 필요 없이 그 옆에 있는 등턱을 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냐하면 그 키커 자체는 무서워요, 처음에 뛰면. 그래서 처음에 등턱에 가서 사람 없는 곳에 가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안 위험하겠죠. 살짝. 자, 다시. 자, 등턱이요. 등턱에 가서 하나, 둘, 셋. 자. 자, 옆으로 이동할 때 조심하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요령이 있다면 힐 엣지로 뛰지 말고 토 엣지 쪽으로 살짝 걸고 뛰어보세요. 그러니까 힐로 뛰면 이렇게 뒤로 넘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토 쪽을 살짝 누르고 엣지에서 올라가서 토로 뛰었다가 토로 떨어지세요. 힐로 떨어지면 하이백에 걸리니까 뒤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생겨요. 자, 보세요. 살짝 뛸게요. 이번에는 속도 조금 더 내서 토로 해서 약간 토, 아주 약간 토요. 점프 토. 아, 사실 제일 좋은 건 베이스로 평평하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해요. 가장 좋은데 충격도 흡수하고. 근데 처음에는 그 중심 잡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토로 뛰었다가 토로 떨어지는 게 조금 더 쉬워요. 그렇다고 해서 엣지를 막 세워서 떨어지라는 게 아니라 발 앞꿈치로 뛰었으니까 앞꿈치로 떨어지라는 거죠. 앞꿈치로 뛰어서 앞꿈치로 살짝, 이 정도. 자, 보세요. 저 아래 둔턱 하나 더 있잖아요. 거기 한번 뛰어볼게요. 아, 속도를 조금 내서 점프. 그렇게요. 자, 굳이 파크를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살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뛰다 보면 조금씩 큰 점프 대 조금씩 큰 점프 대, 그리고 조금 더 빨리 가서 아마 파크 재밌어지실 거예요. 아니야, 늦었어.